새로운 식품 성분 표기 방식에 칼로리를 크게 표시하는 등 많은 변화가 가시화되자 한인 소비자들은 왜 이제서야 시행되냐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.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식품의약국 FDA는 20년 만에 칼로리 함량과 설탕 첨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성분 표식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기존의 식품 성분 표식은 같은 글자 크기로 되어 있지만 새로 바뀌는 표식은 칼로리 표시가 커지고 설탕 함유량 등을 더 눈에 띄게 표시했습니다. 한인 소비자들은 식품 선택 시 맛과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칼로리 섭취량 표시가 커져 비슷한 식품이라면 더 건강한 식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만족감을 보였습니다. 보기가 육안으로 보기 쉽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크게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특히 칼로리 확인할 수 있고 구입하게 되면은 아이들 문제나 집안의 건강을 좀 많이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뀌면은 사 먹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걸 확실히 뭐가 얼마큼 좋은지 나쁜지 알고 사니까 좋잖아요. 방법 좋죠. 그렇게 해야죠. 진작해서 해야 되죠. 크게 써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잘 보인다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시민들을 상당히 생각해주고 고려해주고 그런다는 얘기죠. 바뀌면 보기 쉽고 한 눈에 딱 띄면 알아보죠. 이게 너무 작으면 안 봐요. 보통.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나 노년층은 꼭 필요했다고 말합니다. 글리가 쉽잖아요. 작은 것보다 큰 글자는. 큰 글자로 된 게 그게 좋지. 글리가 쉽고. 과자나 반찬 종류 이런 거 고를 때 아무래도 커지면은 눈에 더 잘 띄니까 저희가 더 편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식품 구입 시 성분 표식보다 원산지를 더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. 셀프먹도 보지만 어디서 만들었냐 그거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. 또한 칼로리 표시가 커지면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숫자가 더 신경 쓰여 늘어날 스트레스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. 아이스크림도 보면 그런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도 못 먹을 때가 있어서 그런 거 좀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. 그래서 칼로리 좀 낮춰 먹으려니까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좀 안 좋을 때도 있죠. 한인 소비자들은 앞으로 성분 표식 방식이 바뀌면서 자신이 섭취한 칼로리량 등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.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.